소화가 항상 안 되고 늘 체하는 느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오고 그득하고 항상 가스 차고 복행만감이 있고 잘 체해. 울렁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먹었다 미식거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트림을 하루 종일 꺽꺽꺽꺽 하는가 하면 원장님 저는 트림도 안 나와. 트림이 나올 듯 나올 듯 한데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합니다. 또 심물 자주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소화제, 제산제 이런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속에 꽉 막혀있는 느낌이 자주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채널 H 영상을 통해서 이 식적이라고 하는 난치성이죠. 만성 위장병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장병은 정말 너무도 다양합니다. 뭐 잘 체하고 트림 자주 나오고 더부룩하다 이런 단순한 증상에서부터 만성적인 소화불량, 깨시차고 명치가 아프다,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뭐 속이 항상 쓰리다든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속에서 나 불이 나요. 나 음식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복부팽만감이 너무 심하고 가스차고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위장에 만져보세요.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돌덩이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배를 복진을 해보잖아요. 배를 만져보게 되면 배 속에 딱딱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통증도 심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진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심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악 소리가 날 만큼 큰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이런 분들 내시경하고 뭐 각종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물렁한 조직인데 딱딱해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여기 주무르고 꼬집고 마사지 해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그분들의 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설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혀의 태가 하얗게 백태가 끼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만성 상태가 되잖아. 누런 황태가 가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입냄새, 구취도를 호소하기도 하고 혀가 이렇게 쩍쩍 이렇게 가뭄든 논처럼 말라붙는다. 건조하게 침이 안 나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의 어떤 말초 순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손발이 항상 차고 배를 만져본 배가 굉장히 냉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식곤증이 심하고 변비, 설사, 또 방귀가 심하고 두통, 어지럼뿐만 아니라 등통증, 등이 거의 뭐 뽀개질 것처럼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하루 종일 1년 365일 항상 모든 신경이 다 위장에 가 있어. 그래서 항상 짜증나고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길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은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병인지 도저히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치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일까? 뭐 이런 위장병일까? 역류성 식도염인가? 소화성 궤양인가? 이런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전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려. 그냥 나 그러려니 하고 거의 굶다시피 한 끼 한 끼 그야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 떼어버리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난치성, 만성 위장병 환자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체중은 체중대로 너무 많이 빠지게 되고 면역은 면역대로 떨어져 있고 심하면 위장장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 초조, 공황장애 비슷하게 그런 증상으로 호소한 경우도 임상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식적입니다. 한의학에서 여기에 딱 맞는 병명이 바로 이 식적이에요. 식적, 말 그대로 음식식에 쌓일 적 해서 식적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H식적으로 검색을 하면 식적에 대해 소개한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외벽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생긴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장 안쪽, 위장 점막 안쪽이 아니라 위장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럼 이 식적이라고 하는 건 체한 거하고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식적은 식체하고는 달라요.
식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한 거. 그러니까 명치가 막혔다든지 위산이 부족하다든지 횡격막이 이렇게 긴장된 상황이 바로 식체라고 한다면 식적은 만성식체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식적의 한의학적 치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의학이 아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적 치료입니다. 소화제로 일시적인 증상을 개선한 치료로는 이 식적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된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치료인데요. 불같이 단단한 위장 점막의 탄력을 찾고 운동 속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먹는 것에 일단 구애받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등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정형외과 가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해도 낫지 않았던 게 식적 치료하면서 거짓말같이 등 통증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 식적은 한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뭐 침을 맞는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은 보조적인 방법이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병은 식적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적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방 처방하게 되면 평의산을 들 수 있어요. 평의산 하게 되면 창출, 진피, 후박, 생강, 감초 이런 처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비위장의 기능이 고르지 못해서 생기는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복부팽만 이런 증상,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위탕을 식적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위탕은 주로 체질적으로 소음인, 소음인들이 손발 차고 비위가 약해서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될 때 사용하는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에도 양위탕이 제시되어 있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방의 내용을 보면 인삼, 백출, 백작약, 구감초, 또 반아, 향부자, 진피, 건강, 산사육, 사인, 백두구, 생강, 대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양위탕의 적응증으로는 주로 소음인들의 음식 먹어서 생긴 그런 증상들, 식상, 담체, 탄산, 조잡, 애기 막 트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식창, 막 먹어서 배가 이렇게 팽팽해지고, 설사, 이질 이런 증상이 있어서 급성 만성 위염이라든지 만성 대장염, 위무력증, 위산과다 이런 질병에 응용하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약 하게 되면 동의보감에도 실려있는 처방이죠. 반아사심탕입니다. 처방 구성을 보면 반아, 황금, 인삼, 감초, 건강, 황련, 생강대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반하고 건강하게 되면 오심구토를 억제해요. 특히 건강하게 되면 온중산한의 효과가 있거든요. 배를 따뜻하게 해서 한랭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인삼은 주로 이제 상복부가 그득한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소화흡수를 촉진시켜주고 전신의 어떤 기능 상태를 조금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초하고 대추가 들어가서 위장 평활근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건강에 들어가잖아요. 배가 막 꾸룩꾸룩하고 설사하는 복명하리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막 물처럼 물설사하는 수양성 하리일 때는 주로 이수작용이 있는 복령, 그리고 황금, 황련이 들어가서 소염, 진정, 해열작용과 함께 팽만감, 또 그득한 그런 증상, 설사하는 하리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위염, 만성위염, 또 십이지장 궤양, 뭐 소화불량증, 위장신경증, 임신, 구토 혹은 감기 이런 감염증에서 비위장의 어떤 불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병증을 두루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실 수도 있고 약국 가셔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차이가 그 체질에 따라서 정말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표준화된 이런 약들, 뭐 반아사심탕, 양위탕 이런 것들 딱 들어주면 좋은데, 이런 표준화된 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개인 차가 큰 특징을 고려를 해서 개별 환자 개인 맞춤약을 처방하는 게 보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내려오는 처방, 또 대를 이은 한의학 가문에서 내려져 오는 그런 처방, 어떤 학파의 처방, 이렇게 핵심 처방은 정해져 있지만 디테일을 개인 맞춤으로 하는 처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멘트처럼 뭐 이건 며느리에게도 딸한테도 안 가르쳐준 나만의 비방이니까 이건 가르쳐줄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처방을 가르쳐드려도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이 한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전문 약초이기도 하고, 또 유사한 약초를 임의로 구해서 다려드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항상 강조했지만 이 한약이라고 하는 게 뭐 약초들을 막 섞어서 끓여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약초 중에서 특수한 종류를 뭐 원산지, 뭐 재배 방식 이런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재배한 것만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그 선별한 약초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또 골라요. 이 일부만을 고른 것을 특별한 우리가 전처리를 법제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다른 약초들하고 또 조합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의 증상에 맞춰서 약초의 조합을 조절하고 먹는 양이라든지 먹는 기간을 정해서 복용하는 게 이게 바로 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좋다는 거 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우리가 약초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잡초더미를 우리가 달아서 먹는 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달아서 먹게 되면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개인 맞춤으로 해가지고 정석권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쉽게 낫지 않은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식적 치료를 한다, 진지하게 치료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한의원 환자 전체의 한 20% 정도는 식적 환자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식적이 많고 그 정도로 이 식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식적으로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이럴 만큼 굉장히 힘든 병이 바로 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적은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이게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간 좀 다니기 편한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서 치료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다니기 편한 한의원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오늘은 한방 식적약 소개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좀 진지하게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희망을 드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쉽게 빨리 낫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식적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속이 시원하게 음식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날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와, 상상만 해도 새 인생이 열렸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채널H 구독자님 중에서는 이 식적, 내가 식적이야 식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찌푸려 살아온 얼굴에 그야말로 한박 웃음이 가득하게 될 그날을 기원하겠습니다.